언젠간 슈퍼개미! 자기 오늘 뭐 했어? 자전거 타는데. 자전거 타고? 운동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잤지? 응. 몇 시간? 한 1시간 잤나?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꿀잠 잤는데 푸. 자기가 어떻게 알아? 자기가 더 먼저 잤잖아. 열심히 운동하고 응. 밥맛이 좋으니까 밥 열심히 먹고 자고 씨름해? 자기 씨름해? 씨름이 그렇거든. 운동하고 빵 먹고 자거든. 씨름이나 유도 뭐 성과 어떻게 좀 나고 있어? PT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종목이 뭐라고? 씨름? 자 오늘의 장. 내가 왠지 반도체는 너무 급하게 가가지고 좀 조정 좀 받을 거라 생각하거든. 딱 조정 받네. 쭉 가는 건 없어. 근데 조정 받고 다시 갈 거야. 걱정할 필요가 없어.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요새 펀더멘탈 베이스 투자를 좀 힘들어 그러잖아. 오늘 또 죽을 맛이네. 힘드네. 지금은 확실히 시중에 돈은 많아. 근데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돈이 몰리고 실제로 그렇진 않아. 그렇게 보이는 거지. 예를 들면 뭐 엔터주 뭐 이런 게 실제로 성장성이 뭐 엄청나고 다른 우리 전통 산업들이 성장성이 없고 그렇진 않아. 근데 그쪽으로 돈이 안 가 지금. 그런 거를 사줄 사람들이 좀 다쳤고 시중에 가벼운 자금들 있잖아. 그런 것들은 많고. 근데 오늘 중요한 날이지. 오늘 무슨 날이게? 오늘이 롯데리츠 상장하는 날이야. 내가 저번에 롯데리츠 뭐라고 그랬어? 대박 날 거라고 했지.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보면 또 있어. 내가 뭐라고 예언했어? 상장했을 때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? 사야 된다 그랬어? 팔아야 된다 그랬어? 사야 된다고 했지. 되게 피부가 되게 좋다. 아주 자고 일어나서 아주 뽀송뽀송. 아주 맹글. 자기 피부 너무 좋은 것 같아. 잘 먹고 맨날 노니까 실내에서. 아 왜 자꾸 얘기해? 주식 얘기해. 주식으로? 어? 내가 그때 뭐라 그랬겠어? 이리치 코크랩이 기준이다. 이리치 코크랩보다 싸게 되면은 시초가에 따로 붙으면 되는 거고 많이 싸면은 그냥 막 밀어 넣으면 되는 거고 이리치 코크랩보다 비싸다 그러면 팔면 되는 거고 언저리다 그래도 팔면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했잖아. 기억나지? 라이브에서 했나 이거? 내가 그때 한번 어떤 식으로 해야 돼? 이거 더 센 뺄셈이야.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냐. 오늘 그냥 이거 하면 끝나겠다. 오늘 이걸로 때우자. 지금 빨리 나가야 돼. 어제 한 얘기야. 이거 보여줘야 돼. 이거 보여줘야 돼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좀 길게 보여줘야 돼. 어제 뭐라 그랬냐면 롯데리츠 7,500원 이상이면 고평가인 거고 7,500원 이하에서 얼마나 싸게 사느냐 게임입니다. 어제 내가 이 얘기를 했어.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6,000원쯤 형성되고 내가 딱 느낌이 올해 시초가 6,000원쯤 형성될 거라고 생각했거든. 아침에 시초가 얼마에 형성된 줄 알아? 6,000원. 노스트라 냉철무스! 호! 6,000원에 딱 한 거야. 내가 그 전에 이거 공모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했었어. 공모 넣어야 된다고. 이거는 부동산 채권이라 생각하시고 현금 털어가지고 많이 사도 된다고 딱 그랬어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대기를 하고 있었지. 아침 멘트.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롯데리츠 6,300원 이하에서는 편히 사도 됩니다. 남은 현금 다 써도 된다. 뭐 이렇게 됐어. 사실은 이렇게 얘기는 이렇게 돼. 아 지르세요.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. 법인 자문사 매도를 6,500원 이상에서 걔네들이 팔 거다. 그때 개인들이 공모했던 것들 있잖아. 공모해 갭으로 이건 아비트리즈 먹는 거잖아. 공모 자금은 그거 지금 나오는 거다. 그다음에 이제 딱 9시 시작됐어. 6,000원에 시가 시작됐습니다. 딱 6,000원 딱 시작되는 거야. 어쩜 이거 어떻게 딴 거지? 6,000원쯤 딱 될 것 같더라. 그래서 6,000원에 되면 이건 대박이라는 생각했거든. 현금 다 넣은 다 밀어 다 샀어. 개인 공모 단타 다 털고 나가면 간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야. 막 매물 돌아주고 막 매수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롯데리츠 6,500원부터 팔기 시작해서 7,000원쯤에서 다 털면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. 그건 뭐 7,000원쯤 다 팔아도 되고 7,500원 정도 해서 다 팔아도 되는 거고 분할로 줄이면 된다고 했어. 정확하지 않냐? 정확하지 않냐? 어떻게 알았어? 어? 아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이거 더 센가 뺄 셈이야. 그때 다 설명해줬어. 이 리츠는 임대료를 가지고 배당으로 다 나눠주잖아.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배당은 떨어질 거 아니야. 임대료는 일정하니까. 7,500원이면은 내년도 배당 예상했을 때 4% 정도 되는 거야.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보는 거지. 지금 신한 알파 리츠라는 이리츠 코크가 그렇게 해서 올랐잖아. 그 정도 단에 돼야 되는 거야. 그럼 6,000원이면 배당이 얼마겠어? 5% 넘겠네. 배당이 많은 거야. 그럼 둘 중에 하나지. 이리치가 떨어지든지 롯데가 오르든지 돼야 되는데 이리치는 이미 시장 효율성 이론의 강형 아니야. 이거 ETF하면 NAV랑 똑같아. 너무 쉬워. 더 센 뺄 셈이야. 근데 처음에 내가 공모해서 들어가면 공모 자금들은 그런 게 있거든.
빨리 차 액션하고 나오고 싶은 그게 있거든. 팔면 안 돼. 공모 받은 거는 팔면 안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래. 차 액션 욕구가 크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자문사나 거기서도 뭐 단기로 빠져나온 자문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똑똑히 계산이 된단 말이야. 이거 얼마 이상에서 팔면 안 되겠다. 그러면 이제 매수 매도가 막 하는데 그 사람들 다 팔고 나가면 매수가 막 콕콕 해서 더 들어올 거 아니야. 그 상한가로 말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6,500원이야. 당연히 가는 거야 이거는. 이거 내가 전에 다 설명했던 거야 이거. 오늘 이거는 내 방송을 꾸준히 봤던 사람은 이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야. 오늘 봤더니 다 샀더만 우리 저 텔레 친구 형들은 다 사는 거야 이거는. 그럼 내일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분할로 조금씩 줄이면 돼. 그래서 7,500원쯤 됐을 때는 없는 거지. 그때 이제 분할로 털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려면 오늘 8% 딱 개물 딱 먹었잖아. 이런 건 대박이지. 너무 쉽지. 이해돼? 아 솔직히 말해.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잘했어. 더쌤 뺄쌤이라니까. 내 방송의 문제가 이거야. 이거 방송을 할 수가 없어. 이거 내 방송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맨날 직급 떨어진다는 그 방 그 있잖아. 가이드하우스 그 있잖아. 20만이 넘었어. 매일 집값 폭락한다 그러는데 영상만 올리면 조회수가 18만, 막 20만 그래. 그러면 얼마야? 영상 안 하면 80만원인 거야. 그거 본 사람들 그거 믿고 집 안 사는 거 어떻게 되겠어. 삶이 비참하니. 벌써 그 방송 시작했을 때 그때 집만 샀었어도 지금 몇 억씩 챙겼을 텐데. 근데 세상은 그런 거야. 나는 억울해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이걸 다 예상한 거야. 왜 그렇겠어? 거기서 20만 구독자 중에 정상적인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?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겠어 또? 어차피 못 사는 거야. 이제 나 같은 성격에는 아 이거 하나도 안 맞고 이거 볼 가치가 없네.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. 아 나도 저런 방송 만들어가지고 나도 매일 폭락한 이걸 하겠지.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라니까. 어차피 내가 그걸 못 사. 근데 거기다가 아 집값이 좀 오를 거고 이제 당신이 모은 돈보다 전세값이 더 오를 거라고. 당신이 초인적인 힘으로 아침에는 쿠팡맨 저녁에는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1년에 3-4천만 원 모으면 집값은 1억씩 올라갈 거라고. 뼈 내려.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.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. 괴로울 거야. 그걸 보는 순간은 행복한 거야. 성냥팔이 소년이 성냥 다 키면서 불타는 거 보면서 성냥 켜봤자 그 따뜻하지도 않아. 빨리 따뜻한데 들어가든지 사람들한테 제가 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좀 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은혜를 갚겠습니다. 성냥팔이 소녀가 좀 똑똑한 애면 그랬지. 저 죽게 생겼어요. 좀 도와주십시오. 제가 가사일이라도 좀 돕고 하겠습니다. 오늘 죽잖아. 나 다 촛불 다 끼면서 하고 싶은 걸 한 거야 걔는. 성냥팔이 소녀는. 그걸 아니까 라이트하우스를 탁 보면서 아, 집값이 떨어지겠지. 계속 원래 현실하고는 점점 거리가 되는 거야. 그 마음에 뭐가 나? 화만 남는 거, 화만. 그럼 누굴 탓해? 라이트하우스 탓하고 뭐 탓하겠어? 안 하지. 누굴 탓하겠어? 나라 탓하고 세상 탓하는 거야. 자기 탓을 안 하고. 가장 문제는 자기 탓인 거고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광고비 많이 빠이 딱 땡겨보면 되잖아. 이런 건 너 딱도 안 붙는단 말이야. 그렇다니까. 근데 돈 되는 거 막 얘기해주고 하잖아?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해. 그래서 오늘 도대체 분명히 많은 형들 지금 먹었어. 지금 먹고 역시 냉철 이거 냉철 다무 쓰구만 하고 있단 말이야. 근데 그 형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. 여기 몰빵 형들 막 먹었단 말이야. 똑똑한 사람들이야. 근데 내 마음은 사실은 이 방송을 알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수익으로 좀 연결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. 그게 극소수라니까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독자 수는 적지만 조회수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. 구독자들이 다 보거든. 왜냐면 얘가 이제 돈 되는 얘기 가끔 한 번씩 하거든. 그래서 그거 보는 거야.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데 잘못된 거 있으면 아 이거 잘못됐는데 딱 바로 나온단 말이야. 근데 이미 이거는 시청자 층의 문제야. 채널 하나 더 봐야 돼. 딱 헤비하우스.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야.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?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만 어디서 막 하는 거야. 저희가 까마귀가 없었습니다. 까마귀 오면 알죠? 불길한 기운? 이거 집값에 이거는 불길한 징조입니다. 사람들 좋아하지. 아 떨어지는구나. 이 유튜브는 바른 말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. 뭐가 중요해? 듣고 싶은 얘기.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거 봐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어. 내가 여기서 내가 자기 개발하겠어. 그런 거보다 아 내가 자기 개발하는
느낌 같은 느낌을 받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. 이거 봐가지고 자기 개발 되겠어? 배달의 민족을 뛰어야지 그 시간에. 그래야 삶이 바뀌지. 지금 빨리 나가서 그 배달의 민족 가면 되는데 그 뭐 유튜브 볼 뭐가 있어? 유튜브를 왜 봐? 보고 같이 막 으쌰 으쌰 한 다음에 배달의 민족 해야 되냐? 아니거든. 그냥 하면 돼. 그냥 내가 방송 저스트 두이 나의 자본도 없다.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. 아, 내가 왜냐면 다른 이렇게 쭉 보는데 정말 그 투자 특히 투자 쪽은 있잖아. 돈 되는 정보가 거의 없어. 돈 되는 정보들이 가끔 나오거든. 근데 그런 사람들 조금 하다가 사라져.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. 왜냐면 그래서 하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저게 있단 말이야. 하는데 바뀌는 게 없거든. 뭐 인기도 없거든. 그 내가 이걸 왜 하나 싶거든. 내가 처음에 그렇게 예측했지. 그래서 다 사라질 거라고. 정확하게 맞지. 그리고 저거 경제 포르노 저거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. 내가 진짜 야간에 선물 그거 해가지고 막 개 깨지는 거 막 하잖아. 그게 시청이 더 나온다니까. 내가 막 깨져. 얼마나 통쾌하게 사람들이 옆에서 깨지는 거 보면 좋아하거든. 막 키보드 막 피칠칠 흘리고 막 불쌍하고. 그 있어. 주식방송도 있잖아. 가장이야. 정말 바른 얘기 참 연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가장인데 막장으로 치닫는 거야. 가족들하고 막 같이 막 생각 쪼들려가지고 전재산 막 한 거 막 했는데 막 계속 재산 줄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잖아. 그 망한 튜브 망튜브들 있잖아. 뭐 망한 경험다. 그게 시청률이 좋다니까. 나는 오히려 저거 냉정 저 새끼 왠지 자랑하는 것 같고 말이야. 저 다 마치고 저 새끼 말하면 다 마치고 저 새끼 돈 되는 것 같고 저 새끼 망해라 망해. 그래서 내 방송 쫓아다니면서 한 10명 정도는 내 방송 쫓아다니고 계속 싫어. 뜨면은 구독해놓고 저 새끼 내가 언제 망하는지 볼 거야. 구독. 지금 이 방송 보면서도 이거 지금 싫어요 누르면서 저 새끼 언제 망 싫어요 누를 시간 롯데리쳐 사라고 다 얘기해줬어. 아 근데 어저께 내가 그 생각하더라. 아 이거에다 할만 할 거 아니라 방송으로 좀 얘기를 할 걸 딱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오버하기는 좀 그렇더라. 이건 안전빵이야. 이거는 뭐 개부로 먹는 거야. 왜냐면 오늘 시초가가 얼마에 결정될지 모르는데 6,000원이면 대박인 거야. 그냥 지르면 되는 거고 7,000원이면 에릭가리가 안 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거든. 난 6,300원에선 적극적. 6,300원에서 한 뭐 6,600원 사이에서는 그냥 조금 해보는 거. 요렇게 나는 전략을 미리 세웠어. 딱 엑셀로 딱 하면 딱 나오잖아. 너무 심해. 더 센 뺄 센. 아까 우리 아들이 딱 나가면서 그랬잖아. 아빠 6,300원 이상에서는 세게 배팅하지 마라. 수익이 안 나와. 인건비 안 나와. 딱 그런 게 나왔잖아. 더 센 뺄 센이니까 이거는. 퍼센티지니까 나눌 셈 곱하기가 있다. 근데 어제 얘기 안 한 건 그런 게 있었어. 아침 시초가에 너무 이 여기 버는 사람들 부자들이랑 고수들이 많다니까. 근데 잠깐 까먹을 수 있을 수 있잖아 그동안. 잠깐 까먹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. 근데 이제 딱 내 방송 보고 한 막 10억씩 막 배팅 해버리면 아 그렇게 사 그렇게 사지. 야 지금 분가에 얼마 말았냐? 몇백만 주 말았을걸? 한 400만 주 말았을 것 같은데? 나 작아지고 아까 370만 주 말았어. 마지막 상한가에다가. 너무 쉽잖아. 오늘 그래서 내 황과장님하고 같이 스터디 하잖아. 황과장 내가 같이 해서 우리 원금 보장 있거든? 내가 오늘 시초가에 내가 원금 보장했지. 롯데리츠 내가 원금 보장하겠습니다. 딱 그랬더니 황과장님이 아, 다 보고 계시네요. 우리도 딱 조금 있는데 딱 그러더라고. 아 너무 자랑만 한 것 같다 이거. 아니야 깨지는 것도 많아. 오늘 풍산 개박살 나잖아 지금. 나 이거 들고 있거든. 개박살 나잖아. 이런 것도 있어. 재지주들 좀 있는 거 건설주도 지금 개박살 나고 있어 지금. 나는 솔직하게 개박살 난다고 얘기하잖아. 근데 걱정은 안 해. 어차피 다시 먹을 거니까. 그리고 너무 그 싫어. 아, 돈 없어. 불쌍한 사람이야. 롯데리치 내가 그거 뭐 얼마나. 자기도 알잖아. 우리 뭐 변두리에서 뭐 해? 나 백수들 맨날 복벅 긁다가 자다가 일어나가 야 방송 찍어야겠다 이거 후다닥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. 뭐 우리가 호화를 해. 우리가 뭐 외제차가 있어. 뭐 그렇다고 뭐 비싼 걸 먹어. 뭐 그지? 양심 없다 자기. 양심이 없다 자기. 뭐 자기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자기. 알아 몰라. 어쩌라는 거야. 너무 남 신경 쓰지 마. 자기를 생각해야지. 내가 이 방송이 나한테 도움될 거를 봐야지. 그 폭락론 그거 볼 시간에 정말 그 시간에 배달의 민족 하는 게 나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.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. 난 내 방송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. 나는 내 방송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? 그러면 나는 그냥 바로 접을 거야. 그리고 우리 텔레 형들 하잖아. 텔레 형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? 그 기준만큼의 성과가 안 나잖아? 다 엎을 거야. 그냥 다 접을 거야. 정말로. 나는 정말 그걸 못해.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있잖아. 그거를 못해. 난 사실 그런 그 무슨 하우스 같은 그런 행동을 내가 양심상 못하겠어.
그거 분명히 댓글들 달릴 거야.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계속 틀리지 않냐 뭐 이런 거 있을 거야. 안 달릴 수가 없거든.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막 그거를 갖다가 나는 안 지워. 나는 원색적인 욕 아니면 난 안 지워. 나도 보면 막 아플다고 막 욕하고 하잖아. 별 댓글 할 게 없어. 그냥 무시하고 그냥 원색적인 거 이런 거 아니면은 안 하거든. 다 사라졌어. 내가 볼 때는 돌아섰던지 아니면 뭐 숨어서 보든지 뭐 쟤는 얘기해봤자 안 된다 뭐 이런 거겠지만 앞으로도 종종 괜찮은 거 있으면 얘기할게. 그때 내가 얘기한 거 어떻게 했냐. 쿠쿠음시스 저번에 내가 라이브 때 이거 안 빠지고 있어. 안 빠지고.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. 오로라는 우리 또 바닥에 또 다시 이거 몇 번을 먹는 거냐. 오로라 다시 좀 샀잖아. 아 근데 전체적으로 안 좋아. 오늘은 진짜 안 좋더라. 확실히 자기 어 봐 2100 내가 2100 박스라고 했잖아. 빠지잖아. 이번에는 한 2070에서 반등할래나. 요 다음번에는 2100 깰 수 있겠다. 다음번 반등에서는 이론에 전고점 돌파해서 한 번 두 번 지금 돌파하려고 지금 계속 애쓰는 거거든. 웨일이 들어왔는데 환도 좀 안정적이고 다음에는 그거 얘기할게. 우리의 전략 헬레 형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있어. 노후 전략 그거 하면 되겠다. 그거 되게 도움될 거라 난 생각해. 아마 꾸준히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딱 하는 때가 있을 거야. 어쨌든 전 바빠서 이만.